안녕, 백패들 유배입니다. 오늘은 제 인생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특별했던 경험인 미국 인턴 다녀온 이야기를 해보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사실 이번 영상을 찍기까지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괜히 수요 없는 공급의 영상이 되지는 않을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인스타 무물보로 이제 올렸을 때도 그렇고, 인스타 라이브에서 언급했을 때도 궁금해해주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서 이번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영상을 찍기에 앞서서 저는 그 많고 많은 나라 중에서 미국으로 다녀왔고요. 미국 중에서도 LA, 로스앤젤레스에서 패션 회사의 이커머스 마케팅 부서에서 인턴을 진행을 하고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래도 질문을 생각보다 많이 남겨주셨어요. 공통된 질문이나 준비 과정을 앞에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좀 간단한 질문을 답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렇게 막 정리를 해왔어요. 우선 첫 번째 질문. 언제부터 가기로 결심을 했는지, 어떤 계기로 가게 되었는지, 언제부터라고 하면은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2학년 1학기 때였던 것 같고요. 그리고 어떤 계기로 가게 되었는지, 요것도 그 2학년 1학기 때 생각을 했었는데, 저는 대학교를 다니면서 그 생각이 진짜 강했던 것 같아요. 내가 이 학교에 등록금이 이만큼을 내는데, 무조건 대학생 신분으로서 누릴 수 있는 프로그램을 다 누리고 졸업을 해야겠다. 이 생각이 정말 좀 강했어요. 그래서 대학생 신분으로 누릴 수 있는 게 대표적으로 이제 교환학생이나 이런 해외 인턴 프로그램이잖아요. 교환학생이랑 해외 인턴 요두 가지를 고민을 하다가, 실무적으로도 먼저 좀 접해볼 수 있고, 그리고 현지에 가서 직접 그 나라 언어로 일을 해볼 수 있는 기회잖아요. 그래서 흔하지 않은 기회라고 생각을 해서 해외 인턴으로 결정을 하고, 2학년은 2학기 정도부터 뭐 언어 성적이라든지 이런 거를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 가기 위해서 어떤 게 필요했는지, 뭐 공모전이나 스펙, 그리고 준비할 때 많이들 요구하는 점. 요것도 질문을 되게 많이 주셨는데, 요거는 사실 아실 거예요. 크게 세 가지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영어 성적이고요, 당연히. 그리고 두 번째는 학점. 그리고 경험인데, 경험이 이제 뭐 대외 활동이라던가, 공모전, 뭐 수상 경력이라던가 이런 건데, 사실 경험은 나중에 이제 커버레터나 레즈메 쓸때 많이 이제 차지를 하게 되니까, 공간을. 있으면 좋겠지만 필수적인 건 아닌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제 영어 성적은 토익 기준으로 900점이었고요. 그리고 학점은 4.5 만점에 누적 평점 4.21이었습니다. 그리고 경험은 2학년 때부터, 1학년 말쯤부터 패션에 관심이 많으니까 패션 쪽으로 뭔가 많이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강했어서 대외 활동을 좀 패션 쪽으로 많이 했었어요. 요거를 패션 회사에 이제 지원을 했기 때문에 정리를 할때 어느 정도는 가산점이 있었던 것 같으나 경험이 그렇게까지 많이 필요한 것 같지는 않다. 사실 가장 중요한 거는 어느 정도 기준에 영어 성적과 학점인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기준만 충족을 하면 뭐 서류라던가 이런 거 면접은 나중에 준비를 하면 되는 거고, 기준점만 넘으면 되는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영어 공부 어떻게 했는지, 언제부터 영어 공부를 했는지, 영어 듣기 말하기 팁도 많이 물어봐 주셨는데, 일단 저는 영어를 그렇게 잘하는 편은 절대 아니에요. 이게 어느 정도 대화는 할수 있지만, 외국인이랑 같이 이렇게 앉아서 대화를 정말 샬라샬라 막 네이티브처럼 할수 있는 수준은 정말 절대 아니거든요. 그리고 저는 그 토익 점수가 이제 900점이라고 했잖아요, 그때 당시에. 근데 저는 그때 당시에도 토익 점수가 이제 LC랑 RC로 나뉘는데, LC는 495 만점이 나왔으나 RC가 405점이 나왔었어요. 읽고 쓰고 이러는 거를 절대 잘하는 편이 아닙니다. 그래도 그나마 저는 중학교 때부터 가십거를 제가 진짜 좋아하거든요. 가십거를 너무 좋아해서 이제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정말 많이 본 회차는 그 에피소드는 한 10번 본 정도가 있을 정도로 계속 반복해서 이거를 봤었어요. 거기에 나오는 대사도 이제 거의 외우게 되고, 그럼 이제 그 외운 표현 중에서 이게 제가 쓸수 있는 표현이 있으니까 그 표현을 한번 뱉으면 이제 제 표현이 되고, 이래서 어느 정도 말하기가
좀 습득이 됐던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인 것 같은데 지원 방법을 많이 물어보셨어요. 지원 방법은 일단 저는 미국 인턴을 다녀왔기 때문에 미국 인턴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크게 세 가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에이전시를 통해서 가는 방법, 그리고 두 번째는 K-무브를 통해서 가는 방법, 세 번째는 이 에이전시나 K-무브를 통하지 않고 월드자 플러스에서 올라온 공고를 보고 직접 지원을 해서 가시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 세 가지 방법 중에서 제일 첫 번째 방법, 에이전시들을 통해서 가는 방법을 통해서 가게 되었습니다. 학교의 국제팀 프로그램으로 간 거기 때문에 학교에서 이미 선정해둔 에이전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이 해외 인턴을 준비하시는 분이라면 저는 꼭 추천드리고 싶은 게 학교에 생각보다 프로그램이 많아요. 이게 학교마다 또 다를 수 있겠지만 직접 알아보지 않으면 모르고 지나가는 그런 프로그램이나 지원해주는 그런 프로그램도 굉장히 많거든요. 저는 이제 학교 국제팀에서 해외 인턴, 해외 파견 이런 거를 지원을 해서 간 케이스인데 그러다 보니까 저는 지원 방법이 정말 복잡했어요. 일단 1차로 학교 국제팀에 서류를 제출을 했고요. 그럼 이제 학부를 나오겠죠? 제 생각에 학점이랑 영어 성적이랑 그리고 뭐 간단한 지원 동기 같은 거 이제 글로 써서 제출을 하거든요. 이런 거를 통해서 학부를 결정이 나는 것 같았고 이제 합격을 하게 되면은 학교에서 선정해둔 에이전시의 담당자분이 학교로 찾아오셔서 면접을 봅니다. 물론 100% 영어로 면접을 봤었어요. 한 30분 정도 영어로 면접을 본 것 같아요. 그냥 질문은 저희가 생각하는 그런 예상할 수 있을 만한 질문이었던 것 같고 그리고 이 면접에서 합격을 하게 되면 이제 그 다음에 현지 에이전시 담당자 면접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LA로 파견이 될 거기 때문에 LA의 에이전시 담당자분이랑 화상 면접을 봅니다. 이 화상 면접도 당연히 100% 영어로 진행이 됐었고 이것도 한 30-40분 정도 면접을 봤던 것 같아요. 제 기준에서는 이때 면접이 가장 압박 면접이었어요. 근데 그래도 다행인 거는 화상 면접이니까 스크립트를 이제 반 화면 반으로 해놓고 여기다 이렇게 띄워놓고 예상 질문에 답변 이런 거를 이제 참고를 하면서 대답을 했기 때문에 저도 30-40분 면접을 보는 게 가능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를 합격을 하게 되면은 회사에 제출할 국문 그리고 영어 이력서 요런 거를 에이전시에서 이런 양식으로 쓰면 됩니다 라고 양식을 보내줘요. 다 작성을 해서 에이전시 담당자 분한테 보내면 그 담당자분이 워싱을 해서 이거를 이제 그 현지의 회사에 이력서를 막 제출을 해줍니다. 이제 이 회사 중에서 제가 마음에 든 저의 이제 레즈메가 마음에 든 회사에서 아, 나 이 학생이랑 면접을 보고 싶어요 라고 에이전시한테 연락이 와요. 그러면 이제 면접 약속을 잡고 이것도 물론 화상 면접으로 봅니다. 저는 팀장님이랑 그때 화상 면접을 봤어요. 그래서 이거를 합격을 하게 되면은 이제 에이전시 담당자한테 연락이 와요. 그럼 뭐 축하합니다, 합격입니다 이런 메일이 온거든요. 그럼 이제 이 회사에서 이 정도 페이로 너를 고용을 하고 싶다 조건을 이제 보내주세요. 그럼 그 조건이 마음에 들었다 하면은 이제 이 회사랑 계약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부터 서류의 시작이에요. 회사랑 계약을 하게 된 이후에는 미 국무성 기관 IGU에 제출할 DS2019라는 서류가 있어요. 이 DS2019가 저희가 이제 해외 인턴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비자 중에서 J1 비자로 가게 되는 거거든요. 이 J1 비자가 문화교류 비자여서 DS2019 서류를 그 미 국무성 기관으로부터 발급을 받은 다음에 나중에 최종의 미국 대사관 인터뷰 시에 이 서류를 들고 가야 돼요. 이제 최종 영사관 인터뷰를 보러 가기 위해서 이 DS2019 서류를 발행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DS2019 서류를 발행할 때도 서류가 또 필요해요. 서류의 전쟁입니다, 진짜. 첫 번째, 과거 비자를 받은 적 있을 경우에 비자 사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교환학생 뭐 J1으로 이미 다녀왔었어요. 아니면은 뭐 학생으로 F1 비자를 이미 발급받았었던 분. 이런 분들은 그 비자 사본이 필요하고요. 부모님이나 뭐 친구 이런 비상 연락처가 이제 영문으로 작성을 해서 필요하고 그리고 3번, 4번은 영문 성적 증명서 그리고 영문 재학 증명서. 요거는 이제 학교 포털에서 받을 수 있는 이런 증명서를 영문으로 발급을 했어야 됐습니다.
다섯 번째 여권 사본, 그리고 여섯 번째는 영문 경력 증명서, 일곱 번째 IJU application, 여덟 번째 participant terms and conditions, 아홉 번째 additional university letter, 그리고 열 번째는 재정 증명 보증 서류라고 은행 잔고 영문 certification인데, 그리고 본인 이름이 아닌 부모님 혹은 이제 나한테 생활비를 보조해 주실 분의 이름으로 받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본인에게 생활비를 보조해 주시는 분과의 관계 및 본인을 미국에 있는 동안 서포트해 주겠다는 서약서 이런 것도 필요했습니다. 이게 최종 서류가 아니라 이 서류를 다 발행을 해서 DS-2019 서류를 발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 서류를 준비해가지고 DS-2019 서류를 발행을 하면은 이 서류를 발행하는데도 좀 시간이 걸렸던 것 같아요. 이제 DHL로 이제 해외 배송으로 이 서류가 배송이 옵니다. 저는 에이전시를 끼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서류 발행 양식이라던가 그리고 이런 해외 배송비라던가 이런 거는 에이전시 비에 다 포함이 되어 있었어요. 이 영사관 인터뷰를 볼 때도 들고 가야 되는 서류가 몇 개 있어요. 첫 번째로 서비스 비 납부 영수증. 요게 미국에서 유학생을 관리하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 신원을 관리해주는 그런 시스템인데 결제를 하고 결제가 또 여기서 220불이 들어요. 그 서비스 비를 납부를 했다라는 영수증, 그리고 비이민 비자 온라인 신청서, 요건 또 DS-160이라고 하는 이 신청서를 작성을 한 후에 이제 그걸 뽑아가지고 가지고 가야 되고요. 그리고 시티은행에 방문해서 비자 신청 수수료를 납부를 해야 돼요. 비자 신청 수수료가 여기서 또 160불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인터뷰 일자를 예약을 하면 되는데 이 인터뷰 일자 예약도 굉장히 치열하다고 들었어요. 저도 그때 당시에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게 예약을 하게 되면은 그 예약해놓은 일자에 제가 준비한 그 구비 서류를 들고 가서 인터뷰를 보게 됩니다. 이 영사관 인터뷰를 합격을 하게 되면 파견이 되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굉장히 복잡하죠. 제가 이거를 이제 말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좀 정리가 안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더보기란에 좀 더 잘 정리를 해가지고 링크랑 이런 거를 좀 정리를 해서 추가를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때 당시에 미국 정부가 재원 비자를 발급을 정말 안 해줬었어요. 근데 영사관 인터뷰를 가게 되면 은행 창구처럼 영사관 그 인터뷰어가 막 앉아 계세요. 몇 분이 인터뷰 보는 사람들이 줄을 서 있다가 이제 은행 창구처럼 띵동 하면은 랜덤으로 그 인터뷰어가 이렇게 선정이 되게 되는 건데 여기서 막 젠틀한 분이랑 만나면은 정말 빨리 끝나요. 정말 간단한 질문하고 빨리 끝나는데 만약에 좀 까탈스러운 분이랑 만난다 하면은 진짜 호통 치시는 정도로 압박 면접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또 랜덤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준비를 정말 철저하게 해야 돼요. 왜냐면 이 영사관 인터뷰에서 이제 오렌지 레터라고 하거든요. 그걸 받게 되면은 이 학생은 비자를 거절한다 라는 뜻인데 이걸 받게 되면 그 이후에 또 이제 다시 면접을 볼 수는 있는데 그 면접에서 받기가 힘들대요. 비자를 받기가 힘들대요. 한 두 배 정도로 힘들다고 들었거든요. 웬만하면 첫 번째 영사관 인터뷰에서 통과를 하는 게 정말 유리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젠틀하신 분이랑 만났어서 제가 예상을 했던 질문 안에서 질문을 하셨었어요. 영어로 질문이랑 답변을 준비를 해 가셔야 돼요. 저는 심지어 제 앞에 있는 분이 오렌지 루트를 받고 가는 걸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어떡해 이러고 엄청 긴장해서 갔었는데 정말 운이 나쁘지 않은 경우라면 저희가 예상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뭐 What do you do? 지금 뭐 하는 사람이냐, 전공이 뭐냐, 그리고 어떤 회사에서 일을 할 거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 요거는 거의 하시는 것 같은데 질문에 What is your plan after finish intern?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인턴 생활이 끝나고 뭐 할 거냐 라고 물어보는 건데 이거 물어보는 이유가 비자를 발급을 해줬을 때 그것만 끝내고 인턴십 프로그램은 끝내고 한국으로 돌아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서 프로그램이 끝난 후에도 한국으로 오지 않고 미국에서 눌러 앉을까봐 요거를 물어보는 건데 저희는 대학생 신분이기 때문에 그 답변이 가장 좋습니다. 나는 대학생이고 대학을 졸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이 프로그램이 끝나면 한국에 돌아와야 되는 사람이다. 이거를 강력 어필을 하면 영사관 인터뷰가 조금 수월하게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가장 궁금해하실 질문. 비용 얼마나 들었는지. 정확하게 제가 기억하는 선에서
정리를 드리면 그때 당시 에이전시 비가 490만 원, 그리고 미국 대사관 미국 비자 신청 수수료, 아까 말씀드렸던 거 이거 160불, 그리고 세비스비. 근데 저는 세비스비를 180불을 냈었는데 지금 찾아보니까 220불이더라고요. DS2019 국무성 기관 비용 이거 100불, 항공비가 250만 원 정도 들었어요. 유심 신청비 40불, 그리고 첫 달 숙소비가 1,400불이었어요. 생활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첫 달 생활비 한 100만 원 정도? 저는 요 금액에서 좋았던 게 학교 프로그램으로 갔기 때문에 학교 국제팀에서 400만 원을 지원을 해주셨었어요. 비용은 아무튼 요 정도가 들었었습니다. 초기 비용만 이 정도 들었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 생활비나 숙소비는 제가 일을 해서 인턴 생활을 해서 벌어드리는 월급에서 충당이 가능했었어요. 그리고 집 구하는 법, 미국 어디 살았는지 혼자 살았는지 이것도 질문을 많이 주셨는데, 저는 이제 LA에 패션 회사가 이제 다운타운에 있었어서 저는 한인타운 가까이에서 살았었고요. 처음에는 혼자 산 건 혼자 산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엔 약간 하숙같이 했었어요. 집 구하는 방법은 뭐 라디오 콜이나 아나 아니면 한인텔이나 요런 사이트가 몇 개 있어요. 요것도 제가 더보기란에다 정리를 해드릴게요. 요거 가실 때 제일 좋은 방법은 제 지인, 제 친구는 이제 친구들 한 3명이서 같이 인턴을 가가지고 이제 스튜디오라고 하거든요. 우리나라 이렇게 원룸, 투룸 이런 거 불리는 것처럼 이제 원베드는 원베드, 투베드는 투룸 약간 이런 식으로 불리는데, 요거를 같이 계약을 해가지고 3명이서 방세를 나눠서 내고 생활비 같이 걷어서 생활하고 요런 경우를 봤는데, 요렇게 하는 분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패션회사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커머스 마케팅 팀이었기 때문에 저는 온라인 홈페이지를 관리를 했었고요. SNS 관리, 온라인 몰에 들어오는 주문 관리를 제가 거의 다 했었어요. 온라인 몰에 올라갈 이제 모델 사진 있잖아요. 그런 모델 사진 찍으러 스튜디오도 따라가서 모델 피팅하는 거랑 이런 거 같이 옆에서 보고 이런 것도 했었고, 좀 다양하게 했던 것 같아요. 온라인 몰이 있는 브랜드에서 할 수 있는 거를 정말 얕게 여러 가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간단한 질문 주셨던 거 짧게 짧게 말씀을 드리면, 인종차별 같은 거 안 당했는지 궁금하시다고 해주신 분 계셨는데, 인종차별 막 엄청 심하게 당하진 않았었어요. 길 가다가 뭐 캣콜링이나 성희롱은 좀 여러 번 당했는데, 처음에는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는데 나중에는 빡쳐가지고 한마디 한 적 있어요. What the hell are you talking about? 그리고 썸씽 있었는지, 잘생긴 사람 맞나요? 이것도 물어봐 주셨는데, 잘생긴 사람은 취향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는 사실 그때 당시에 뭔가 이성 사귀고 이런 거에 관심이 아예 없었어요. 그래서 썸씽도 없었고 잘생긴 사람이 많은지도 기억이 안 나요. 워라벨 어떻습니까? 한국처럼 상자가 막 부려먹고 그런가요? 워라벨 진짜 최고였어요. 중간에 카메라가 배터리가 꺼져가지고 저희 오피스 아워가 8시 반에 출근해서 5시 반에 퇴근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진짜 한 5시 25분 정도부터 다들 짐을 막 이렇게 막 싸는 그런 소리가 막 들려요. 그리고 팀장님도 아예 그냥 나가라고, 막 빨리 나가, 사무실 나가라고 하시고, 그리고 혹시 만약에 일을 더 해야 될 것 같다, 나 이거 다 못했다 라고 말하면은, 너 그거 오늘 꼭 해야 돼? 내일 하면 안 되는 거야? 내일 해! 이렇게 하고, 급한 거 아니면 내일 해! 하고 다 같이 나간 다음에 사무실 문을 닫고 잠그고 퇴근하는 느낌이었어요. 항상 가장 힘들었던 점, 이거는 향수병. 저는 혼자 갔잖아요. 정말 타지에 똑 떨어졌다 보니까 한 달 정도 생활했을 때 향수병이 세게 오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다 때려치고 집에 가고 싶다 하고 막 혼자 숙소에서 막 울고 이랬는데, 그럴만도 했을 것 같아요. 이게 한 달 정도는 재밌어요. 근데 이게 한 달 조금 넘을 때쯤이 좀 슬퍼져요. 특히나 아플 때 뭔가 컨디션이 정말 안 좋고 누가 옆에 있었으면 좋겠는데 너무 아파요. 근데 혼자야. 챙겨줄 사람이 없어. 그럼 진짜 좀 속상하긴 합니다. 해외 가면서 답장들이 궁금. 아, 요거는 제가 이제 미국의 LA였잖아요. 그래서 LA 여행 가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LA 지역 자체가 안전한 동네가 절대 아니에요. 인터넷에 치면은 LA 치안지도 이렇게 해서 나올 정도로 치안이 좋은 동네가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를 좀 많이 걱정을 했던 것 같아요. 여자 혼자 가는 거고, 저도 차도 없었고 대중교통으로 이동을 하고 뭐 우버나 대중교통으로만 이동을 했었으니까 요거를 좀 가장 걱정을 했던 것 같습니다. 미국 생활하면서 좋았던 점, 제가 진짜 많이 놀러 다녔어요.
그냥 주말에는 무조건 집에 안 있고 어디든지 진짜 집앞 카페라도 나갔었거든요. 평일에 일 막 힘들게 해요. 막 일 막 힘들게 하다가 주말에, 이번 주말에는 어디 가지? 이번 주말에는 샌디에고에 가볼까? 뭐 이번 주말에는 시애틀 가볼까? 이번 주말에는 뭐 산타모니카 가볼까? 이런 식으로 그냥 지역 정해놓고 그것만 일주일 동안 이제 계속 찾는 거예요. 그래서 주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보낼지 이 생각을 하면은 평일이 너무 빨리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요게 너무 좋았어요. 평일에는 일하고 집에 와가지고 뭐 장 보고 뭐 정리하고 자고 그리고 주말에는 진짜 막 원 없이 놀러 다니고 이러는 게 너무 행복했었습니다. 신기했던 점이나 제일 기억에 남는 일화. 제가 그때 집 앞에 카페에 나가서 여행 계획 같은 걸 짜려고 노트북을 들고 나갔어요. 스타벅스에. 근데 그게 여자 화장실이 있고 남자 화장실이 이렇게 있었거든요. 근데 그 남자분이 이게 공동 화장실인 줄 알고 착각을 하셨나 봐요. 그래서 여자 화장실에 내가 줄 서 있는데 갑자기 남자분이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딱 마주쳤는데 너무 민망하잖아요. 그래서 아하 이렇게 하고 그분도 아하 막 뭐 I'm sorry 막 이러면서 인사하듯이 그냥 지나갔는데 이제 카페에서 다 뭐 계획하고 막 이러고 좀 해가 지길래 막 나왔어요. 근데 집에 가는 길에 그분을 또 마주친 거예요. 길거리에서 Oh you again 막 이러면서 막 말을 거세요. 여기 왜 와 있냐, 막 너 2세냐, 막 교포냐 하면서 막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막 대화 좀 하다가 나 지금 저녁 먹으러 갈 건데 저녁 같이 먹으러 안 갈래? 막 이래요. 그래서 근데 나 지금 배 안 고파서 밥 안 먹어도 될 것 같아 했더니 그러면 나 혼자 먹을 테니까 앞에 앉아만 있어 막 이래요. 그래서 같이 갔어요. 너 이번 주말에 뭐 할 거야? 그래서 나 아직 안 정했는데 했더니 그러면 나랑 같이 롱비치 갈래? 롱비치에 내가 좋아하는 뭐 식당도 있고 같이 가면 재밌을 것 같아? 이래서 뭐 그래 이래가지고 같이 놀러가고 막 그랬거든요. 그런 좀 문화라 그래야 되나? 그런 게 너무 신기했어요. 아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으로 저 그거를 굉장히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그때 팀장님이랑 사장님이 너 혹시 레코멘데이션 레터 안 필요해? 라고 먼저 말씀을 주셨는데 추천서를 써주신대요. 그래서 나중에 취업할 때나 그런 거 가산 좀 될 수도 있으니까 받아가라 라고 해서 막 써주셨거든요. 요게 진짜 엄청 유용해요. 그냥 한국 회사에서도 인턴이나 아니면 뭐 공채나 이런 거 넣을 때도 포트폴리오 첨부할 수 있는 기업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그런데다가 요거 레코멘데이션 레터 하나만 첨부해도 일단은 좋게 봐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면접에서도 물어보시고 아무래도 일했던 데에서 추천서를 받으니까 제가 일을 이만큼 한다를 검증을 해준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 이제 해외 인턴 가실 분들은 가서 내가 그래도 추천서를 받을 정도는 일을 하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뭐 밑줄아 본전이니까 그냥 한번 물어보시면은 이제 써주실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추천드립니다. 그럼 지금까지 제가 다녀왔던 미국 인턴에 대해서 궁금한 거 물어봐주신 것들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도움이 많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도보기란에도 정리를 해서 작성을 할 거지만 내용이 생각보다 많았던 것 같아서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도움이 됐길 바라면서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혹시 제가 영상에서 언급하지 않았던 것들 중에서 궁금하신 거 있다 하시면은 제가 아는 선에서는 답변을 드릴 수 있는 거는 꼭 드리도록 할 테니까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안녕! I wish I knew.